알파고 혹시 인공지능 컴퓨터 들어봤죠? 그 구글에서 만든 거. 이제 그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가 이제 오늘부터 그 바둑기사 그 이세돌 구단하고 그 바둑을 둔대요. 오늘부터 그 호텔에서 이렇게 바둑을 다섯 판 둔대. 그래서 이게 그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구글에서 바둑기사가 이 제작에 참여를 했대요, 또. 약간 중국 사람인가 봐. 중국 사람이 바둑기사가 이게 참여를 해가지고, 뭐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둑하면 현재는 이제 그 이세돌 구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세돌 구단한테 대국을 신청을 한 거예요. 구글에서. 알파고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세돌 구단이 그 대국 요청을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야구 그 포스트 시즌 오전 3선승제 하듯이 그 이틀 경기하고 하루 쉬고 이틀 경기하고 하루 쉬고 다시 한 경기 그렇게 5경기 일정이 짜졌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서울에서 대국을 해요. 그리고 이 대국을 보기 위해서 지금 그 구글 회장님이 한국에 와 있어요. 구글의 회장이 한국에 와 있어. 이걸 보겠다고. 진짜 이거 구글 회장까지 관여하는 진짜 거의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성 매치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 프로 바둑 기사들의 그런 약간 그런 실적 포인트 이런 거 반영되지 않는. 그래서 약간 슬쩍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알파고라고 해서 구글 딥마인드라는 약간 계열사가 있어요. 구글의 계열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팀이죠. 프로젝트 팀인데 컴퓨터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름이 알파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딥마인드가 원래는 독립된 그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구글에 인수가 됐었고요. 원래는 이 딥마인드가 러닝머신 뭐 이거를 뭐 만들었나 봐요. 그거를 이 기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컴퓨터 자체가 뭐 이제 미러매치, 그러니까 맞대결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아마 자율학습인가 봐. 독학은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그전까지 나왔던 다른 바둑 관련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있대요. 그래서 500경기를 테스트를 해본 거야. 500경기를 테스트 해봤는데 499승 1패를 기록을 했대요. 그나마 그 1패도 알파고가 실수했대. 알파고가 실수해서 진그 의문의 1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약점도 한번 지고 나면 그 학습 능력을 통해서 이 보완이 된대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컴퓨터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진짜 현존하는 그 최강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든 바둑 인공지능을 약간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프로그램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니라든지 뭐 크레이지 스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들 이제 다 망했구나. 원래는 이게 약간 그런 아마추어 그 바둑 기사들 가끔 그 연습할 때 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요즘 그 아프리카 TV도 이제 그 바둑 방송하는 그 BJ분들 계시잖아요. 그 윤만두님하고 그 프로연우님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 윤만두님의 그 방송을 본 적이 없고, 제가 가끔 이제 그 바둑 방송이 있어? 해가지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연우님 방송국 제가 가끔 이제 즐겨 찾기 해놓고 가끔씩 이제 녹방을 본 적은 있어요. 아까도 그래서 이제 프로연우님이 그 미디어데이 방송을 하시길래 그 분석 방송을 하시길래 그냥 버스 안에서 잠깐 봤거든요. 봤는데 글쎄요.
그 인공지능 바둑 대회 리그까지 있었나 봐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 투표까지 있대. 왜냐면 절대 강자가 안 바뀔 것 같은 거야.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그 프로배구 그 V리그 하기 전에 그 전까지 그냥 그 약간 그런 컵대회식으로 배구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삼성화재가 거의 뭐 계속 매 시즌 한 판도 안 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 그랬던 것처럼. 자, 근데 뭐 장기 이제 동양에선 장기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동양에는 장기가 있고 서양에는 체스가 있잖아요. 그런 약간 그런 이제 일종의 그런 마인드형 게임 있잖아요. 그 전략형 게임. 그리고 바둑이 있고요. 근데 과거에 IBM에서 체스 프로그램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 딥블루 있었는데 그 가리 카스파로프라는 체스 기사를 상대로 한번 대국을 했어. 대국을 해서 근데 이 딥블루가 한 판 이긴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체스나 장기는 이 뭐냐 사용하는 그 말의 개수가 한 16개 정도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바둑은 끝도 없이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까지는 그 프로 바둑 기사를 이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알파고가 출시가 됐어. 그리고 이겼어. 그래서 이게 바둑 같은 경우는 동양의 스포츠잖아요. 동양 스포츠. 그래서 특히 동아시아 3국 대한민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이 이제 그 바둑 인공지능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온 거예요. 그 인간도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근데 계속 그 10년 넘게 그 개발을 했는데 고작 그 1년 넘게 개발했다는 그 알파고가 나온과 동시에 다 잡혀버렸어. 그래서 거기에다 이 컴퓨터 성능도 그 CPU가요. CPU가 거의 뭐 이제 우리 그 개인용 그 퍼스널 컴퓨터들은 CPU가 한 개잖아요. 한 개 내지 아니면 그 이제 요즘은 막 그 듀얼 코어 해가지고 두 개 그 껴놓는 경우도 있고 그 쿼드 코어 해가지고 네 개 끼는 컴퓨터도 있죠. 그런데 그 정도의 그런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고 퍼스널 컴퓨터가 PC가 아니고 슈퍼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라 생각하시면 돼. 근데 진짜 그 전까지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을 진짜 그 하모에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렸던 거야. 진짜 구글이 바둑에 관심을 보였더니 이런 결과가 발생해버린 거야. 그래서 뭐 중국의 프로기사였던 판후이 이단, 프로 이단이야. 판후이 프로 이단이 알파고하고 이제 다섯 경기를 대국을 한 거예요. 대국을 했다? 근데 그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19 곱하기 19 바둑판에서 7집 반을 더물어준 그런 대국이었어요. 근데 진짜 프로기사가 호선으로도 핸디캡을 채는데도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 어드밴티지를 줬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프로 2단이잖아요. 근데 진짜 프로기사가 진 거야. 그리고 다섯 경기를 모두 스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프로 2단의 기력이었고 이게 개발이 계속되면서 프로 한 4단 내지 프로 5단 정도까지 실력이 상승을 했단 거예요. 그래서 이 판후이하고 알파고의 이 대국 모습을 보면서 판후이 이제 중국 선수죠. 근데 알파고의 이런 대국 스타일은 침착하게 두는 그런 일본형 바둑 기사의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판우이는 근데 2단이잖아요. 이 알파고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요. 그 이세돌 9단한테 대국을 신청을 한 거야. 감히 프로 9단한테. 그랬더니 자, 이세돌 9단이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세돌 9단도 무시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글이 워낙에 그 기술 개발하는 게 엄청나다잖아요. 그 약간 그런 스마트 쪽으로 그 기술 뭐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 거의 구글의 그런 그 시스템 기반이 없으면 거의 뭐안 들어갈 정도로 그런 구글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가지고 그참이 어차피 그 이제 프로 2단의 상대로는 이겼어. 2단의 상대로는 5전 전승 수입을 했는데 이세돌 9단하고의 대결은 글쎄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세돌 9단이 이길 거다. 지금은 이길 거다. 하고 그 이제 좀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그 오늘 13시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뭐냐 13시부터 1차전 그리고 내일 2차전 그리고 하루 쉬고 그러니까 야구 포스트 시즌처럼 두 경기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두 경기하고 하루 쉬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삼국사국을 두고 그다음에 또 하루 쉰 다음에 화요일에 한판더 덮는 거예요. 그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전 3선승제가 아니고 그냥 다섯 판다 붙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알파고가 손이 없잖아요. 그 이세돌 9단 이제 손으로 바둑을 둬야 되잖아. 그래서 그 아자황 아마 6단이 그 이제 알파고 개발팀 그 팀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자황이 대신 앉아가지고 이 알파고의 그 지시를 듣고 어디 어디에 놔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하면 이 아자황이 대신 여기다 두는 거야. 돌 이렇게 집어가지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식에 따라서 그 뭐냐 나중에 두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두는 팀에게 나중에 두는 사람한테 7지 반을 먼저 주는 그 룰이고요. 그래서 중국식 룰이에요. 왜 아니 이세돌 9단은 한국 선수인데 왜 중국식 룰로 두느냐? 그래서 그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알파고가 개발이 된그 플랫폼이 아직 알파고가 그 중국식 그 바둑 경기 룰밖에 숙지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중국인 바둑 기사하고 한판 붙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철균 기사, 김성래 기사, 한종대 기사, 서건우 기사, 이다혜 기사가 그 이제 심판을 다 맡아주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이세돌 9단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래도 이제 컴퓨터랑 대전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5단 내지 6단 뭐그 정도 맞춰서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그 바둑TV 바둑하면 바둑TV죠. 우리 집에는 안 나와. 바둑TV, TV조선 그리고 네이버 스포츠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하고요. KBS 같은 경우는 1시부터 생중계하지 않아요. KBS는 3시부터 지연 중계. KBS는 3시부터 지연 중계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아무래도 이거 주선을 했으니까 유튜브 생중계가 가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도 윤만두님하고 프로연우님이 각자의 방송국에서 해설을 하실 거예요. 각자 그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바둑 BJ 두 분이서 이제 해설을 하실 거고, 그, 그리고 되게 지금 대단한 거는, 세계 최강 이세돌 9단하고, 그, 세계 인공지능 최강인 알파고를 만든 이 구글의 대국이야. 그래가지고, 누가 이기든, 바둑계도 성과가 있고, 구글에도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계에서도 엄청난 지금 관심을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홍보적으로는 성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둑계에서도.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기원에서도, 이제 바둑의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바둑인들이 약간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대국으로 이제 바둑에 대한 관심을 좀더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보고 있어요. 뭐 아프리카 TV에서도 이제 바둑 BJ들이 있으니까 아프리카 TV에서도 그런 유도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외국 언론만 해도 지금 50여 개사가 넘게 지금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고요. 지금 이 세계의 대결이 진짜 인류를 지키기 위한 한판이다. 그런 지금 그 판단도 있고요. 진짜 이거는 진짜 전 세계적인 이벤트예요. 그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트 씨가 이미 한국에 와 있어요. 고작 그이 경기를 보겠다고. 이 경기 보겠다고 에릭 슈미트 회장이 몸소 한국까지 와 있어. 그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유튜브 갔다가 보면 될 것을. 응? 심지어 구글 회장인데. 구글 회장이면 유튜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안 보고 한국의 그 호텔에 와서 직접 보겠다고. 말다 했죠. 진짜 그 진짜 이 에릭 슈미트 회장까지 다 왔고, 뭐냐? 일단은 파누이 2단하고 경기가 5달 정도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프로 9단을 이길 정도의 약간 그런 인공지능까지 업데이트가 되진 못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어. 그리고 그 이제 알파고가 이제 그동안 이제 16만 번 정도의 경기를 했다네요. 하지만 이중 프로기사하고 붙었던 기보 리코드가 15,000개밖에 안 돼. 게다가 아무 기보나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그 기보를 그 가져오는 거에도 그것도 저작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최신 기보를 수집을 할 수가 없대요. 아, 물론 이번에 그 이벤트로 붙었던 그 파누이 기보는 다 습득을 했겠죠. 그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저그처럼 정수를 수집을 했을 거야. 정수를 수집을 했는데 그 뭐냐. 근데 알파고가 이길 것이다 하고 예상되는 관점은 기력은 그 계속 향상되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알파고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뭐 지금은 아마 한국에 와서 뭐 세팅을 하고 있겠죠. 인공지능의 그 5개월 동안 그 공부한 기간은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그 5개월 공부하고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개인차에 따라서 약간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암기를 잘못해서, 그리고 알파고는요. CPU를 한 개를 더 끼고, 그리고 그래픽, GPU를 더 낄수록 더 세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컴퓨터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하나를 더 낀다. 그러면 그 GPU 성능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 CPU를 더 끼면 더 올라가는 거야. 하드디스크를 더 붙이면 그만큼 용량이 더 늘어나듯이. 자, 근데 판후이전에 썼을 때는 CPU가 1200기가 붙어 있었고, GPU도 무려 176개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구글은 자본만 쏟아부으면
100배, 1000배까지 다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슈퍼컴퓨터들은 CPU하고 GPU들이 다 만기가 넘게 붙어 있거든요. 일단은 근데 파누이가 붙었을 때의 약간 하드웨어 성능하고 똑같이 붙는데요. 자. 제한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알파고하고 파누이 2단의 경기의 경우는 제한 시간이 기본 1시간이었고 30초의 기를 3번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연산 시간에 여유가 있을수록 더 많은 거를 더 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세돌 9단하고 알파고의 경기는 제한 시간이 2시간이고 60초 초읽기를 3번 줘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변수를 미칠까 그거를 좀 뭐냐 약간 그런 주목을 받고 있고요. 현재 이제 TV 중계 편성은 1국은 KBS ETV에서 그 15시에 2시간 지연 중계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JTBC는 18시 20분에 녹화 중계를 할 거예요. 녹화 방송을 할 거고, 그리고 2국의 경우는 JTBC에서 그 13시에 생중계를 하고, SBS가 3월 10일 16시에 그 녹화 중계, JTBC가 다시 6시 20분에 녹화 중계 까지가 일단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요,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유튜브로 그 영어 중계를 할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을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국어 도배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영어로 보래요. 그리고 네이버 스포츠에서 모두 그 생중계를 할 거고요. 바둑TV 역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를 할 거예요. 그 바둑TV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할 거고요. 에브리원TV에서도 할 거고, 사실 근데 저는 이미 볼 채널을 정해놨어요. 아프리카TV에서 볼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아프리카TV가 아직 그 바둑 스포츠 공식 그 계정은 없잖아요. 그 EPL이라든지 뭐 프리메라리가라든지 뭐 그 메이저리그라든지 이런 거는 그 공식 채널이 있는데, 아직 그 바둑 같은 경우는 그 공식 채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TV는 그 아프리카TV의 그 바둑 BJ들이 이거를 방송을 할 거예요. 해설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이 인류 문명에 대해서 인류 문명이 진짜 그 21세기 그런 문명은요 그때가 기점인 것 같아요. 구글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그 기점인 것 같아. 이 구글이 나오고 나서 진짜 너무 이 스마트적인 이 기술에 대해서 너무 혁신적인 이 발전을 좀 이룬 게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이세돌 9단도 그랬잖아요. 일단은 지금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향후 몇 년이 지나면 그 진짜 그 네로라는 프로 바둑 기사들 아니면 뭐 자기 뭐 스승님들의 기보가 이런 게 다 수집이 되기 때문에 한 4, 5년 뒤에 붙으면 자기도 장담은 못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이세돌 9단도 이 미래의 이 문명에 대한 건 좀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약간 좀 인문학적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 그 이세돌 9단도 모르겠어. 이제 저보다는 이제 많이 형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좀 궁금하기는 하는데, 그쵸. 사실 그 게임들이 그거잖아요. 뭐 컴퓨터와 대전하기 뭐 이런 거 하면, 각종 이 게임들이 난이도 설정 이런 거를 다 해놓잖아요. 컴퓨터가 이제 게임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로. 스타크래프트 1의 경우는 난이도 구분은 없었어요. 스타크래프트 1 같은 경우는 난이도 구분이 없어가지고, 보통 스타크래프트 1에서 오리지널 캠페인의 약간 초반 임무들은 좀 약간 그런 쉬움 난이도였어. 쉬움 난이도였다가, 마지막 임무 정도 가면 난이도가 진짜 어려움 이상이에요. 약간 어려움 난이도야, 조금. 하여간 그런 건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그 정도의 난이도라는 건 알아두시고, 뭐냐. 브루드워, 저그 마지막 임무 있잖아요, 오메가. 그거는 진짜 그건 아주 어려움이야. 내가 보기엔 아주 어려워. 그렇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네 단계가 있잖아요. 쉬움, 보통, 어려움, 아주 어려움. 근데 아주 어려움은 그냥 이야기 업적만 있고요. 이야기 모드만 있고, 보통 어려움, 아주 어려움은 이야기 모드만 있고, 일반 업적, 그거는 쉬움에서도 달성할 수 있는 업적들이 있고, 보통 이상의 난이도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업적, 그리고 어려움 이상의 난이도에서만 달성할 수 있는 마스터 업적이 있죠. 마스터 업적은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 아직 저는 스타트로 어려운 난이도를 플레이 해본 적은 없고, 저 아직 공허의 유산 산 중간 정도 했어요. 보통으로 놓고 하는 게. 저는 보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게임 BJ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으로 해보고 있는데, 뭐, 그래요. 역시, 쉬움도 깨기가 좀 힘들었거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쉬움을 하면 약간 이게 유튜브에 올리기엔 약간 좀 없어 보이잖아요, 쉬움을 하면. 그래서 보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옛날에는 게임들이 그런 난이도 설정이 없었지만, 이게 게임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진짜 다양한 난이도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에 이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들었던 그 알파고도 그런 게임들보다, 기존에 만들었던 게임들보다 그런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슈퍼컴퓨터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파누이 2단하고 붙었던 똑같은 성능으로 이세돌 9단하고 붙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판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세돌 9단이 스코어 상으로는 이길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정확한 스코어까지는 솔직히 장담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세돌 9단도 사람이고, 알파고 같은 경우도 아직 약간 좀 그런 습득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습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좀 실수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세돌 9단도 승률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세돌 9단이 그래도 스코어상으로는 이길 것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세돌 9단이 4승 정도는 할것 같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구글의 일단 기술력이 워낙에 무섭기 때문에 이세돌 9단이 오전 전승을 할 것이라고 호언 장담을 할순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우리 몸체인은 청포도 알맹이의 문명 얘기 중인가요? 약간 기술적인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세요? 알파고, 구글에서 만든 컴퓨터가
이제 오늘부터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대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글의 스마트 문명. 구글의 스마트 문명.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다른 인공지능 바둑이었으면 이세돌 구단이 5대 0으로 이길 거다 하고 얘기를 할 텐데, 문제는 구글에 인수된 기업인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구글의 기술이 도입이 됐단 말이야. 구글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스김. 뭐냐. 그래서 이번에 그 구글 그 컴퓨터하고 이세돌 구단의 그 서울에서 하는 그 대결 때문에, 아니, 구글의 그 에릭 슈미트 회장님이 그냥 회사에서 유튜브, 사무실에서 유튜브로 보시면 될 거예요. 회장실에서. 응? 회장실에서. 회장실에서 유튜브 갖다가 보시면 될 것을 굳이 그 서울까지 와서, 그 에릭 슈미트 회장님이 서울까지 와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4승 이상은 이세돌 구단이 할 것이다. 5승은 장담 못한다. 어쨌든 그래서 진짜 아무래도 이번 봄에 붙어서 그렇지, 한 만약에 가을에 붙었으면 이세돌 구단의 완승을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을 거예요. 이건 제가 예상하는 거야. 저는 비록 역사학자, 인문학자이기는 하지만, 그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약간 최근의 문명까지도 다 연구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포츠 기사를 쓰긴 하지만, 이제 제가 주로 야구 위주로 쓰기 때문에, 그 오늘 모르겠어. 저그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그 바둑 대국을 저 진짜 그 아프리카 TV에서 볼 거예요. 이번 그 이세돌 구단하고 그 알파고의 대국은 승패에 관계없이 바둑계도 홍보 효과를 볼 것이고, 바둑에 대한 관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효과를 볼 것이고, 스마트 시대에. 그, 구글도 약간 그런 기술력을 좀 약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뭐, 아프리카 TV에서 그 바둑 BJ들을 요즘 주목받고 그러기 시작한, 딱 그런 시기에 지금 딱그 대국을 하는 거잖아. 이거예요, 알파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했고요. 여기서 개발을 했고, 영어가 싫으면 대학 어떻게 가려고? 어쨌든. 그래서, 이번 대국에, 일단 저는 그 대국 방송을 보겠어요. 저는 그 방송을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저도 이따가 그냥 블로그에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예측? 그런 걸 한번 좀 해보긴 할 거예요.